안녕하세요. 드림지 개체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하나 상차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 이게 참 진짜 멘탈이 붕괴되게 생겼습니다. 약 3호짜리 컨테이너인데요. 무게가 한 7톤 정도 나갑니다. 현재 5톤짜리가 이거 실으러 왔다가 지금 못 싣고 있고 저를 더 불렀는데 일단 공간은 좁고 바닥은 진짜 끝판왕입니다. 모래밭입니다. 지금 바닥이. 저 오기 전에 5톤 차가 지금 아시바 같은 거 한 차 실어 놓고 콘테너만 실으면 되는데 여기서 딱 막힌 거죠. 일단 서로 작전 타이밍 가졌는데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뒷바퀴 완전히 들려 있죠. 5톤 차리가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자, 한번 뭐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둘이 작전을 짠 대로 한번 시작해보려는데 너무 뭐 어떻게 제가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모래밭에서는 앞뒤로 왔다갔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톤 지게차 꽁무니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뭐 꼼짝도 못하네요. 제가 어쨌든 발 꽂을 수 있는 데까지 꽂고 그래야 저 차가 조금이라도 회전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동영상을 4배속으로 돌려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1시간이 넘게 걸린 일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저기서 5톤짜리가 빠져버리면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게차한테 더 와야 되는 상황이죠. 이날따라 근처에 7톤 지게차가 없어서 저를 불렀는데 이게 7톤짜리가 왔으면 더 잘 빠졌을 거예요. 바닥 모래밭에서는 그 7톤짜리가 더 힘을 못 쓰거든요. 저쪽 컨테이너 밑에 지금 경계석이 하나 깔려 있는데 그걸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걸려서 끌고 나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데 경계석이 컨테이너에 눌려갖고 모래에 파묻혀갖고 사람이 어떻게 껐다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 여기 등장인물이 좀 많습니다. 5톤 지게차, 그리고 저 4.5톤 지게차, 그리고 저기 화물차 사장님, 그 다음에 여기 그 땅 주인 계시고, 4명이나 되죠, 지금. 이 4인의 용사들이요, 과연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빠지면은 진짜 이제 콘테이너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진짜 빼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빠져나갑시다. 지금 여기 나가는 공간이 약 5m 조금 넘어갔고 이 콘테이너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어요. 거기다 여기서 빠져나가면 농로길이기 때문에 그 폭이 넓지가 않잖아요. 5톤 지게차도 작업 공간이 협소해지는 거죠. 제가 이 방향을 전환해 갖고 이 콘테이너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사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모래밭에서는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왜 다져지지도 않는 그 모래를 이렇게 깔아놨는지. 하여간 중간중간 이 상황 파악을 해가면서 작전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작전 타임 엄청 많이 갔습니다. 일단 약간 공간을 확보했으니까 제가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모래밭이라서 정말 회전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여기서 콘테이너 드는 것보다 지게차 방향 돌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주 전쟁터입니다. 이거 지게차 안 하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저게 왜 저기서 힘들어야 할까? 근데 저는 잘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잘해도 빠져요. 지금 빠졌죠,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야,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지게차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혼자 빠지고 이거 난리 부르스네요. 이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죠. 일단 제 지게차가 빠져나와야지 이 콘테이너도 또 상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생기는 거지. 지게차가 일단 꼼짝 못합니다. 한 대가 현재 좌측 발을 완전히 끝으로 몰아갖고 콘테이너에다 코사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쿠사리는 안 걸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선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몰라요. 결국에는 제가 올라가서 시범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대로 저는 들고 5톤짜는 그대로 후진하면서 콘텐을 끌고 나갈 건데, 야, 이게 또 왼쪽 발에만 힘이 가다 보니까 지게차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결국 실패죠. 잠시 멘탈 좀 다시 챙기고 이번에는 5톤 지게차를 컨테이너 위로 올려갖고 그 지게발에다가 걸어서 일단 제가 탈출을 해야 됩니다. 모래구덩이에서. 일단 제가 꼼짝 못하면은 요대로 뭐 5톤 지게차도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저를 일단 빼줘야 됩니다. 근데 왼쪽에도 수갑이 채워져 있어갖고 또 제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이제 마지막 오른쪽 발까지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이거 양발에 수갑을 꽉꽉 채우고 한번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과연 오늘 콘테이너를 무사히 상차하고 집에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으라차차차! 저는 일단 함정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왼쪽 수갑을 좀 풀어야 돼요. 왼쪽 수갑 풀고 앞으로 조금 더 당겨서 다시 오른쪽 수갑마저 풀어서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겠습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빨리빨리 싣고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이 난간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지금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이게 지금 머릿속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뭐 일단 콘테이너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바닥에 모래 때문이죠. 그리고 장소가 이 지게차 두 대가 일할 공간이 또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뭐 함정에서 탈출했으니까 또다시 용기를 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 그 문기둥에 걸려갖고 콘테이너가 나가지 못하는데 콘테이너를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 뭐 쉽사리 옮겨지지가 않아요. 워낙 무거워서. 제가 바닥만 좋으면은 이게 장소를 잘 선택해갖고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여기서 저는 오른쪽으로 진짜 30cm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콘테이너를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저는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게발 갖고만 이걸 옮겨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무거워갖고 일단 세워놓고 다시 또 상황 파악을 하고 작전 타임을 또 갔습니다. 지금 현재 콘테이너가 무거운 상태에서 저 오른쪽 끝에는 경계석에 위에 지금 박혀있는 거예요. 이 콘테이너가. 그럼 제가 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5톤 지게차는 지금 뒷공무니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들어줘야지만 그 뒷바퀴가 바닥에 닿았고 차를 회전을 시킬 수 있거든요. 진짜 좀 깝깝한 상황이죠. 여기서 제가 발을 빼갖고 이 콘테이너 왼쪽을 밀어줄 수도 있는데 이 바닥이 모래밭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힘을 못 써요. 잘못 밀다 보면은 지게차도 더 빠지고 또 잘못 빠져나가다 보면은 이 콘테이너를 찌를 수가 있어요. 지게발로. 그래서 무조건 지게차가 이 콘테이너 바닥을 떠줘야 되거든요. 지금 살살 그래도 이제 콘테이너 중간까지 왔습니다. 내 지게차가. 다시 열심히 해보죠. 제가 이쪽에서 들어주지를 못하면 5톤 지게차는 회전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그 녹록길에 7톤짜리 지게차가 와서 이걸 한 방에 들면 됩니다. 그전에는 7톤 지게차는 빠져갖고 작업이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이게 조금 더 나아가갖고 줄이서 맞들고 있어야지만 화물차가 후진을 해서 이거 콘테이너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더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나마도 이게 똑바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나가서 약간 회전을 해야지만 그 5톤 지게차가 뒤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에 또 뭐야, 기둥이 걸리네요 이거.
이거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많고 환장하겠네요. 일단 우여곡절 끝에 컨테이너는 거의 빠져나갔는데 지금 제가 저 드럼 있는 쪽으로, 거기 사람 서 있는 쪽으로 지게차가 회전을 해야 돼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거기 지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이대로 더 나가면은 5톤 지게차 발도 못 빼요. 현재 지게차 발을 빼갖고 다시 지게차가 자리를 잡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제 빠지면 도움받기도 힘듭니다. 저나 어떤 차나 몇번 왔다갔다 한 끝에 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아갑니다. 컨테이너도 약간 비스듬히 옮겨놨죠. 여기는 그래도 바닥이 아까보단 좀 낫습니다. 자, 저는 이제 완전히 정위치를 잡았습니다. 이제 5톤짜리만 자리를 잡고 컨테이너를 뜨면 되는데 그 지게발 구멍에 그 발을 넣으면은 절대 안 돼요. 지게발 구멍에 발을 넣으면은 나중에 지게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게발 아래, 구멍 아래로다가 발을 넣어야 돼요. 지금 콘테이너 밑에는 이 배수로가 있는데 이곳에 지금 경계석으로 이렇게 막 깔아놨는데 지금 5톤 지게차가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석도 몇 개 깨진 상태입니다. 카고차가 후진으로 들어와서 이거 콘테이너 얹어놓으면은 그 힘을 경계석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힘 못 받고 경계석이 깨져버리면은 카고 크레인이 이 콘테이너를 실은 채로 배수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딱 이 카고 사장님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 화물차가 회전을 해야 되는 뒷바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배수로 빠지는 데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돼요.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일단 콘테이너를 살살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카고가 여기 후진하면서 바깥쪽 바퀴는 벌써 배수로 쪽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위에서 이거 실어야 되는데 경계석이 잘 받쳐주기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를 해야죠.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부처님 제발 좀 한방에 성공합시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 경계석이 깨지고 마는 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분들과 우리의 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 수업이죠. 과연 무게를 버텨줘야 되는데 제발 제발 제발. 자, 일단 뒤에 안착했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이제 뒤쪽에서 콘테이너를 살짝 잡아준 다음에 이 카고차가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앞에도 하우스가 있어갖고 그렇게 쉽진 않은 길이에요. 일단 요 경계석 위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자, 경계석이 버텨줬습니다. 역시 기도의 효과가 있어요. 잘 안 풀리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뒤쪽을 살짝 밀어서 콘테이너 방향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좀 넓은 곳으로 이동. 아니 아니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화물차가 이렇게 쓰고 우리 지게차가 이렇게 앞뒤로 서야 되겠죠. 여기서 회전하다가 저 화물차는 전봇대에 살짝 닿았고 조수석 쪽 그 뒷문 쪽 고리가 약간 휩니다. 물론 나중에 지게차로 그건 다 잡아드렸어요. 다행히도 잡히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은 마스트캠 시선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화물차가 이쪽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화물차 후진합니다. 후진 스톱. 이제 들고 있으면 화물차가 계속 후진하면 되겠죠. 평제도 둘이 드니까 또 그까지 끄면 그렇게 무겁지도 않네요. 한 7톤 정도 무게가 되니까 둘이 드니까 뭐 간단하죠. 콘테이너 들고 있고 화물차 후진합니다. 저 뒤에 뒷문짝이 뒤로 뻗쳐 있어서 저걸 닫아줘야 돼요. 이때 뒷문짝 고리 휘어진 거 발견하신 사장님, 망치로 몇 번 때려보지만 그 고리가 잡히겠습니까? 안 돼서 이제 포기하고 일단 콘테이너부터 얹혀 놓겠습니다. 콘테이너 무사히 상차하고 5톤 지게차로 휘어진 고리 잡고 해피엔드로 일이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도움 주신 등장인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